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오, 여러분 우선은 먼저 축하해주세요. 제가 드디어 60kg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로 벌크업을 했습니다. 먹방을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몸무게가 한 47 정도로 시작해서 49에서 51 정도를 유지를 하고 항상 54kg나 55kg 정도가 되면은 다이어트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10개를 못 나가잖아요, 여러분. 새벽마다 이렇게 막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공원 같은 데도 돌고 춤학원도 가가지고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이렇게 막 한국 사람 춤도 추고 해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몸무게가 점점 부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내 인생의 최고의 몸무게를 한번 찍어보고 다이어트를 하자. 왜냐면 저는 먹방을 하면서 살이 찌지 않는 다른 먹방 유튜버들과는 정말로 다르게 먹는 족족 살이 찐단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다이어트 주제는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고 지방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움직일 때 이제 소모되는 거를 전부 다 지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이 굉장히 잘 빠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하는 뭐 닭가슴살 다이어트, 뭐 토마토 다이어트, 뭐 산미 다이어트, 뭐 아이유 다이어트 막 이런 거 진짜로 많지만은 삼겹살 다이어트만큼 진짜로 잘 빠지는 게 없거든요. 단점은 내가 만약에 쌀밥을 한 끼를 먹었어? 그럼 다음날 2kg 쪄요. 거의 뭐 탄수화물 먹자마자 이틀 만에 원상복귀 돼요. 고지 저탄 같은 경우에도 활용을 굉장히 잘하면은 좋은 다이어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 60kg 인증과 함께 삼겹살로 일주일을 버티면은 몸무게는 과연 몇 킬로가 될까? 시작해보시죠. 60.9kg! 와, 똑같다. 정확하다. 기분 나쁘게. 삼겹살은 두 줄 구울 거예요. 오, 소리가. 그래도 여러분, 소금은 좀 먹어야 되거든요. 없으면은 사람이 사는데 힘들어요. 짠! 삼겹살! 최대한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운동도 안 할 거예요. 진짜 삼겹살만 먹고 생활하면 몇 킬로가 빠지는지 궁금해서 삼겹살 소금 살짝 뿌린 거예요. 진짜 맛있다. 이거 좀 더 극단적이게 가고 싶으면은 버터에 삼겹살을 굽고 버터와 삼겹살 기름에 찌든 시금치 같이 먹으면은 정말 최고예요, 여러분. 입술부터 목구멍까지 줄줄 흘러요. 마지막 1일 삼겹살 끝. 둘째 날 몸무게 58.5입니다. 어제는 제가 저지 좀 무거운 거를 입고 쟀고 또 핸드폰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더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한 1.2? 1.5? 한 요 정도만 여러분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버터에다가 삼겹살을 굽고 그 기름에 시금치를 버무려서 먹을게요. 삼겹살 구우러 갈까요? 고! 버터 이 정도 넣을게요. 시금치. 쌍수나 뭐 그런 거를 먹어도 되는데 쌍수보다는 시금치가 괜찮대요. 키토 다이어트나 뭐 다이어트 카페 같은 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겹살 다이어트나 고지저탄 다이어트 할 때마다 이렇게 시금치 많이 먹고 있어요. 기름 진짜 많이 튀니까 저처럼 이렇게 고무장갑 꼭꼭 끼세요. 짜잔, 이렇게 구워왔습니다. 요게 여러분 시간을 정해두고 먹으면 굉장히 좋아요. 저는 8시, 저녁 8시 정도로 정해뒀거든요. 자, 이렇게 싸서 이 기름기 잘잘 흐르는 시금치 좀 보세요. 아, 몰라요. 진짜 빨리 먹으면은 빨리 배고프니까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먹으면 돼요.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대패 삼겹살로 사와가지고 구워봤습니다. 살짝 느끼하다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땡초 하나 구워가지고 같이 먹어주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대패. 또 대패가 기름이 좀 작아요. 무슨 영상에 삼겹살 굽는 장면 나오고 먹고 삼겹살 굽는 장면 나오고 먹고 이러다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땡스 때문에 살겠다. 배고프다. 아, 콜라 한 입만 먹으면 안 돼, 진짜. 기름 때문에 속이 무대 끼는 기분이에요. 오늘은 5일 차예요. 57점. 고기가 구워지는 중. 오늘은 끝물이니까 한 그 0.2kg라도 줄이고자 소금은 안 쳐서 그냥 생삼겹살만 먹도록 할게요. 여기 기름 이렇게 여러분 흘러가는 거 보여요? 이렇게 밑에? 이거 봐, 기름. 다 기름이거든요. 요거 고기 기름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저는 이 상태로 먹겠습니다. 그릇에 담지 않고. 애영아, 이리 와. 애송이, 애송. 저희 집 애기들 보여줄까요, 여러분? 애영, 김영 이리 와. 에이, 애송이가 왔어. 인사드려. 애송이에요. 김영도 인사드려. 애용이에요. 애용이에요. 안 된다. 그것은 나의 고기다. 고기. 해요. 애송이 코. 코. 알지 잘했다. 문주지롱. 여러분, 저 삼겹살 도저히 못 먹겠어요. 진짜 여기가 너무너무 느끼한 거예요, 지금. 물이 들어가도 기름물이 들어가는 것 같고 속이 굉장히 안 좋아요. 뭔가 토할 것 같고 진짜 너무너무 느글느글거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우선은 화장하고 와서 결과랑 후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짠! 이렇게 삼겹살로 일주일을 버티면은 몸무게가 몇 킬로가 빠질까 실험이 끝이 났습니다. 60.9kg로 시작을 해서 흰 색깔 저울로 쟀을 때가 55.9kg, 그리고 검은 색깔 저울로 쟀을 때가 55.4kg 정도로 5kg 정도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의 다이어트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상미가 끝난 후에 일주일 혹은 10일을 이용을 했는데요. 그때가 살이 거의 한 1.5배? 2배 정도까지 잘 빠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 황금기를 이용을 했습니다. 엄마 촬영 좀 하자고. 삼겹살 다이어트, 일단은 몸무게 변화는 보셨고 몸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살이 빠지면은 볼살은 그렇게 빠지는 타입이 아니에요. 지금 제일 많이 빠진 거는 뱃살. 뱃살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다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체 비만기가 좀 있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배가 좀 들어가니까는 허리도 조금 덜 아픈 것 같고 몸이 좀 가벼워졌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겹살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조금이라도 좀 많이 먹으면 무게가 2배로 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다이어트는 아니라는 점. 저의 현재 몸 상태는 여기가 느끼고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울렁거리는 거야. 체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울렁거림인데 마지막에는 아, 나 진짜 이제는 이 다이어트도 못하겠다.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만족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거든요. 이때까지의 영상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겨울에는 살이 와 쪘다가 여름에는 좀 애가 날씬해집니다. 그 이유가 제가 짧은 바지나 짧은 스커트를 입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을 빼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뚱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막 못생긴 것 같지? 나 여기 턱살 왜 이렇게 많아? 진짜 턱살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아무튼 뭐 그런 생각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는 여러분 nope. 저는 비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예쁜 20대에 예쁘게 살자 이런 말이 굉장히 자주 하는데 그거는 외적으로 예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고 누가 봐도 즐거워 보이고 그렇게 예쁘게 살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막 몸무게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세요. 아무튼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 자신이 어떻든 여러분들이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는 내가 살이 찌더라도 그리고 내가 살이 빠지더라도 변해가는 내 자신이 마음에 들면 되는 겁니다. 안녕! 미니스커트를 위한 도전은 계속된다. 뿅!